네, 이번 동작은요, TFL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TFL이 뭐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퇴근막 장근이라는 근육의 약자입니다. 이 근육은요, 우리 여기 고관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서 우리가 다리를 많이 꼬거나 또는 서 계실 때 짝다리를 짚으시면서 뭔가 크로스 또는 한쪽에 더 압력이 있으실 때 요럴 때좀 많이 당겨서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뭔가 긴장도가 높고 또는 타이트해져서 뻣뻣해지는 경우에는 엉덩이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다른 근육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줄 수 있게 네, 시원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주셨을 때양 다리를요, 골반 넓이보다 좀더 넓게 어깨 넓이로 벌릴 거예요. 자, 어깨 넓이 벌리셨을 때 먼저 다리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리면 당연히 오른쪽, 왼쪽 무릎 안쪽이요, 바닥에 닿지 않고 많이 뜨는 분들 계실 건데요. 이때 지금 이 부분이 많이 타이트해져 계신 거예요. 무릎을 최대한 더 바닥으로 내리려고 노력해 보시고, 무릎 안쪽이 완전히 바닥에 닿는다면 베스트. 하지만 잘 닿지 않는다면 반대쪽 발목을요, 무릎 위에 올리셔서 도와주세요. 도와요. 자, 그러면 여기 주변이 뻐근하게 느껴지실 건데, 자, 그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두시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자, 호흡하실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내 몸통이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으로 하고 복부를 등 뒤로 꾹 한번 밀어줍니다. 자, 천천히 다리 내리고요. 제자리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보시면요. 아까 했던 것처럼 한쪽 골반은 되게 잘 돌아가는데, 반대쪽 다리가 좀더 많이 뜬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히 틀어져 있는 정도 다르실 수 있고, 골반 길이 그리고 주변 근육들 약화 정도가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잘안 되는 쪽을 또 많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발목 올리셨을 때요, 더 많이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때 허리에서부터 고관절 주변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고, 어깨는 긴장되지 않도록 바닥에 툭 내려놓는 느낌, 오로지 다리에서만 힘을 쓰셔서 골반 주변 옆구리에서 자극이 가게 느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괜찮으신 분들은요, 발을 올리지 말고 먼저 눌러보세요. 내 다리 힘만으로, 한쪽 다리 힘만으로 충분히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무릎 안쪽을 최대한 바닥으로 닿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이때 잘안 되시면 발목을 올리셔서 무게감을 줘서 더 눌러주면서 도와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때 이 허벅지 쪽으로 발목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무릎 쪽, 최대한 끝에 있는 무릎 쪽으로 발목을 올리셔서 많이 눌러주셔야지 더 길게 많이 자극이 되니까요. 요거 유의하시고요.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면서 쭉 길게 늘어나는 쪽이 어느 쪽인지 인지해 보시면서요. 자, 천천히 호흡하시고 제자리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리를 양쪽으로 번갈아서 꼬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한쪽으로 자주 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틀어져 있는 정도, 그리고 타이트해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자극을 당연히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잘안 되는 쪽, 더잘 느낌이 안 좋은 쪽에서 더 오랫동안 시간을 버텨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양쪽 똑같이 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이쪽은 10번 했는데 이쪽은 더안 좋아서 20번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